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얌전하게 시작하는데 거침없이 밀고 들어오네요. 이렇게 훅 밀고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저 날아갑니다. 살은 제가 4kg가 더 쪘더라고요. 네, 부동산 한 큼 할까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 바람에 저희가 아무래도 몸을 데우고 해야지 안 그러면 혀가 좀 구부라질 듯해요. 일단 건배 네. 하죠? 네. 부동산 한 큼 할까기를 그러면 위하여 해주세요. 부동산 한 큼 할까기를 위하여! 원샷은 안 하시네요. 그래도 방송이니까. 아, 네. 황금알까기를 아, 입에 묻었나요? 보시다가 궁금하시면 전화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316-0000입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겨울 교수님. 네. 아, 오늘 가을스러우신데요? 요새 시장 네. 분위기도 축축해서 네. 저라도 좀 밝게 하려고 네. 일부 신경 좀 써봤습니다. 그게 밝으신 거예요? 제 얘기는 이제 칼라의 발라의 밝음이 아니라 네. 그 지뢰 밝음으로 빌려서 좀 융단스럽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네네. 요즘 약간 피로도 네, 융단스럽게. 네. 이재문 사장님 네. 너무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시네요. 아니 융단 폭격을 어디 할 때인가요 지금? 오늘 뭔가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실 수 있겠죠? 네. 희망을 네.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융단 폭격하지 마요. 아니 생산도 넥타이가 가을색이신데 딱. 아 네. 낙엽이... 근데 가을색인데 아니. 여기는 융단 폭격이 좀 더 센 것 같았습니다. 네. 정 교수님 뭐 특별히 아, 여기, 내세울게. 여기 저 우리 아, 와인색 비로, 와인색으로. 실키죠 실키. 네 와인색으로. 네. 아 그렇군요. 네 해보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즘에 슬슬슬슬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집값 어느 지역에 어느 아파트가 이렇게 떨어졌더라 하면서 부동산 입구에 써있는 그 종이 이런 거 촬영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금 집값 더 떨어질 거야? 아니면 나 지금 팔아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들 많으시죠? 오늘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세요. 그런 부분들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값 언제까지 하락할지 그런 부분들 또 언제 반등 시기가 마련될지 이런 부분들 오늘 콕콕 낱낱이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값 하락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건 맞나요? 어느 분부터 할까요? 하락한 거예요? 아직 시작 안 했죠. 아 시작도 안 했습니까? 네. 앞으로 이제 하락 전조가 있겠다라는 게 이제 예측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서울에서는 뭐 그래도 뭐 내년에 상승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말씀하시는 논지들을 보면 네. 조금 빈약한 것 같고요. 예예. 당분간은 이제 안정세 내지는 이제 하락세가 좀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감정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이제 서울 기준으로 동남권이라고 있어요. 동남권 네. 이제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소위 말해서 이제 강남 사고를 말하는데 좀 천천히 말해 주시죠. 네. 어디요? 아니, 강남 서초, 네. 저 송파 우리 강동 네. 네네. 고기만 이제 10월 21일자 기준으로 비로소 매매가가 하락세로 돌아선 거죠. 그러니까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죠, 서울 기준. 강남 네. 3구만 비로소 하락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제 지방은 뭐 일찌감치 하락세로 갔지만은 나머지 서울은 아직 하락세로 안 갔기 때문에 네네. 지금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얘기는 못 하고. 근데 거의 보시면 체감적으로 상승폭이 확 줄어들고 있다. 거의 나머지 시군 아니 나머지 구들도 서울 네. 기준으로 네. 거의 하락기 금방 곧 나타날 것으로 일단 보이죠. 그렇죠. 항상 상승할 때는 강남이 상승하면 옆에 지역들도 동네도 따라 상승을 합니다. 그 하락할 때는 사실 강남의 하락폭이 뭐 0.1%라면 그 주변의 바운더리 지역은 더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사람들이 왜냐면 아예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좀 의외네요. 강남 이렇게 떨어졌는데 아직 뭐 보이질 않는다고요? 네, 일단 거래가 예전하고 좀 많이 상황이 달라게 움직이네요. 네, 강남 송파 서초가 먼저 네. 앞서서 이제 하락을 한 거죠. 서울에서는. 네, 그러니까 서울 네. 전반적으로 놓고 본다라는 네. 이제 상승폭이 상당히 둔화된 가운데 이제 강남 4구에 이제 서울에 보면 25개 구 중에 이제 한 4개 구 정도에서 약간의 이제 하락 전조가 좀 보이기는 하는데 네. 아직까지 서울 시내 전체에서는 이제 버티는 수요가 더 많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어떤 외부 요인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네. 아 이제 그런 요인들이 이제 작용했을 때 이제 하락세가 본격화되지만 이제 이미 지금 이제 주택을 매입을 해놓으신 그런 분들의 어떤 이제 학습 효과가 기존에 있었다라는 거죠. 지난번 네. 파리 대책 때에는
주택 가격이 이제 파리 대책이 나오자마자 상당히 하락세를 유지하거나 거래가 실종된 상태가 일정 기간이 유지되다가 가격이 올라갔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지난번 파리 대책 이후에 이제 또 나왔던 대책들 중에서도 보면 항상 몇 개월 동안 있다가 다시 상승하는 그런 지수 그렇죠. 추세가 네네. 보여졌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제 9.13 대책 이후에도 아마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어떤 버티는 수요 이제 그런 분들에 의해서 이제 가격이 지금 상당히 이제 상승폭이 상당히 둔화된 상태에서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네. 이제 일부 지역 왜냐하면 이제 강남은 워낙 가격 차가 컸지 않았습니까 상승폭이 예.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둔화세가 좀 빨리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나머지 21개구로 이제 확산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비로소 이제 가격이 조정기에 들어오지 않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여기에서 그 조금 다른 생각도 몇 가지는 있긴 해요. 일단 조정기에 들어갔다라고 보는 건 저도 이제 동의를 하는데 전 하락이라는 네. 표현보다 조정기에 들어갔다. 그 이번에 파리 대책과 이번 얼마 전에 나온 저 대책 913 대책하고는 약간 좀 질이 좀 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913 대책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대놓고 강남 죽이기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거기에 당연히 지금 가장 직격탄을 맞은 강남이 이번에 조정을 받는 건 당연하다라고 네. 봐야 되고 사실 여파가 강남 그 플러스 주변의 그 한강 라인 여기까지는 여파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한강을 조망이라는 그 미명하에 네. 조망권이라는 미명하에 한강 주변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흑석동 같은 데도 지금 이번에 뭐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리버파크인가요? 거기 같은 네. 경우에 그 7억 때 중반에서 분양됐던 게 16억까지 올라갔으니까 어마무시하게 예,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신축 아파트잖아요. 신축인데 네네. 사실 흑석동 전체에 생각하면 절대 그저 그 동네는 지금 몇 개를 빼는 건 다 하락이에요. 예. 그러니까 개들만 오른 건데 그것들이 다 하나같이 이제 어떤 한강뷰라는 명분을 좀 갖고 가거든요. 네네. 근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강남권과 그런 어떤 이번에 급하게 올라간 것들 이런 것들은 9.13 대책에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네. 9억 이상에 대한 고가주택들에 대한 직격탄이거든요. 또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이런 것들 직격탄도 있고 따라서 거기에 대한 건 바로 반응을 지금 봐야 되지만 나머지 지역에 그 아까 얘기한 그 흑석동조차도 나머지 네네. 것들은 별로 그렇게 영향이 없어요. 제가 어제 이제 그 용산 쪽에 부동산 사장을 만났는데 3개월도 안 됐는데 4억이 올랐대요. 잔금 치기 전에 4억이 올라서 너무 고맙다고 뭐 먹고 싶냐고 계속 매일 저녁 사준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동부이천동 쪽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한강뷰의 영향력이 있어서 그랬지 않았나 싶은데 현찰 투자에게 아직도 뭐 100% 300% 얘기가 지금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요인들이 있을까요? 가격이 왜 상승했을까요 그동안에? 제일 중요했던 정책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발 이슈였고 정책은 정책 기조는 계속 억제를 해왔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정책 수요는 억제를 해왔지만 일단 가장 우리가 우선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게 된 요인 중에 이제 우선 최우선으로 꼽으라 그러면 이제 저금리 상황에서의 어떤 유동성이 풍부했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적인 이유인 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기 세력에 의한 버풀림 현상이 이제 계속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정책 규제가 강화되는 어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나타나는 어떤 전형적인 논리가 제가 봤을 땐 공급 부족 이론이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수요 세력이 최근에 이제 뭐 어느 방송국에서 나와가지고서 광주에 무슨 봉 무슨 동인가 거기에 최근에 뭐 주택 가격이 그렇죠. 올라가고 이런 부분에 네. 대해서 자칭 뭐 부동산 전문가라는 분들의 어떤 인위적인 어떤 유도가 있지 않았나 어떤 그런 그 최근에 방송 내용들도 나왔듯이 약간 기회 부동산 쪽에 대해서 어떤 그런 그 작전 세력들이 투입되면서 거기에 끊임없이 이제 쉽게 얘기해서 공급 부족 얘기를 하게 되면 주택 가격은 이제 올라가는 건 어떻게 보면 기정 사실이라고 봐야죠. 아마 그런 요인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일반 투자자들까지 이제 가세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짧은 기간 내 부동산 가격이 이제 급등을 하게 된 거고. 우리가 이제 그거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미친 부동산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저는 만들어졌다고 네. 보고 그거는 이제 뭐 돈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어떤 속성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지만 이제 그렇게 오른 가격들의 부동산들을 누가 샀느냐는 우리가 한번 좀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누가 샀을까? 뭐 다주택자들이 사고 뭐 일반 실수 우리가 얘기하는 실수요자들이 그렇게 샀다 그러면 문제가 뭐 그분들은 집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또 가격이 올라가겠죠. 똘똘한
포함한 예, 이미지 때문에 그게 예. 강화돼서 1 플러스 1 이상의 주택을 갖기 위해서 갭 투자를 했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에는 아, 부동산 가격 변동이 생겼을 때는 그것이 리스크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움직여지는 부동산 시장에서 또 우리가 분석 포인트라고 예. 본다라면 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좀 시장을 본다 그러면 조금 시장이 깊게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산 사람이 있으면 또 판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 판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 안세무사님이 좀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주로 파신 분들이 이제 양도세라든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할 것 같네요. 어떤 분들이 많이 파셨어요? 지금도 아직까지도 이제 거래는 네. 그 다주택 중과세 규정에 걸려 있는 사람들은 못 팔기 때문에요. 기존 물량은 거의 지금 나오질 않고 있어요. 네. 지난번에도 또는 얘기했지만은 지금 현재 세제가 기존 부동산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돌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그걸 막아버리고 있어가지고 정부에서는 아마 이거를 좀 곧 풀어줄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827 대책에서 예, 그때 나온 이제 얘기지만은 어쨌든 조정 대상 지역 이후에 취득한 것들만 중과세를 하고 네네. 지정 이전에 취득한 것들은 중과세를 배제하겠다고 그때 당시에 발표를 했었는데 827 대책 이전에 왜 취득한 주택들까지 확대해서 해줄 것이냐는 지금 것이 아직 정확하지가 않아요. 어쨌든 작년에 827 대책 이전까지 이 취득한 주택들까지 다주택에서 풀어준다면 시장의 공급 물량은 굉장히 늘어날 거고 네. 가격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지난번 913 대책에서 획기적인 네. 것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네네. 어쨌든 종부세 네.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과피현실화 문제만 있었는데 네. 세율을 예, 네. 중과세율로 전환하고 네.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자 그다음에 네. 3주택자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는 어쨌든 세 부담을 최고로 늘리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어가지고 그게 상당히 주요를 했던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네. 세제 혜택. 이 부분이 그동안에 알려지질 않아가지고 일반인들이 잘 몰랐다가 네. 세상 이제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 때문에 이제 알게 됐거든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피할 수 있는 수단이 나왔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융자를 80% 받아가면서 다주택자이면서도 예,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네. 세제 혜택을 받아버리니까 네. 지난번 모 방송국에서 아마 그 포도 아마 나갔을 것 같은데 네네. 100채, 200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예, 재산세를 한 푼도 안 내고 종부세도 한 푼도 안 내고 소득세도 75%까지 감면 받고 이거는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세금을 부과해야 되지 않느냐고 아마 청와대 청원 게시판까지 냈다고 그래요. 근데 기왕에 있는 세제 혜택을 가지고 혜택을 보는 사람들한테 네네. 그 과대한 혜택을 줬으니까 그걸 철회하라. 그거는 좀 무리 같고요. 이제 향후 취득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네, 너무 청원이 예, 지금 막 이상한 대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이미 보도해가지고 정책으로 위반돼서 법이 시행된 걸 가지고 그걸 와, 활용하고 그렇죠. 선용한 사람들이 네. 마치 그 사람들이 투기꾼처럼 네, 그 사람이 종전에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면 충신들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국가에 네. 충실해서 공공임대 등록을 해서 네. 어떻게 보면 세입자들 예, 세입자들 의무기간을 안정시켜주고 네. 임대료 상한선 지켜가면서 네. 제도권에서 했는데 이제 와서 네. 그 사람들 보고 역적이라고 그러면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기존에 있던 사람들 보호를 해줘야 맞을 것 같고요. 이번에 정책은 굉장히 섬세하게 네. 핀셋으로 네. 정확하게 잘 찝어냈다고 보여져요. 네. 네. 신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신규 취득한 분들은 세제 혜택 안 주겠다. 종부세 중과세 다 시키고 다주택 중과세 하겠다고 그러니까 네. 그 수요가 싹 사라졌어요.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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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어쨌든 그게 기존에 투기 수요라든지 예, 가수요로 갔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네. 이번처럼 이렇게 핀셋 조세 정책이 나왔어야지 종전에는 조금 이제 그냥 좀 그런 선택을 못 와가지고 네. 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부동산 가격 안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세제가 새로 도입되면서 저는 했다고 봅니다. 글쎄 예. 세제 역할이 좀 많이 크다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심리적으로 네. 부담을 느끼고 있으면서 네. 특히 다주택자들이 지금 2년 후, 3년 후에 세금이 올라가는 것을 산정으로 많이 와봐요. 네. 지금 계산해보고 깜짝 놀랍니다. 최대한 3배, 4배까지 올라가거든요. 예, 그렇게까지 올라가 버리면 과연 그 가격이 안 상승이 안 되는데 네. 매년 종부세, 재산세 그걸 내면서 버틸 수 있겠냐 이런 이제 우려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주택을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그럼 언제 정도에 처분할 생각 들어가실까요? 지금 그러니까 처분하고 싶어도 네. 현재처럼 다주택 중과세 규정이 존재하면 물건을 못 내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근데 이전에 언젠가는 풀릴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안 내놓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중과세 규정을 풀어주면 지금 물량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네. 사람들을 기존에 산 사람들이 지금 가격이 올라간 건 맞지만 중과세 유지가 되고 있는 한
최대한 68.2% 세금을 내면서 팔 사람 대한민국 몇 사람 있겠어요? 진짜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 햇볕 정세를 어느 정도는 펴야 되는데 지금 한전부지 같은 경우도 그 비싼 돈을 주고 기업에서 샀잖아요. 정말 다른 데 어떤 개발하는 데 투자해도 남을 돈을 정말 땅을 사는 데 투자해서 한전 어떻게 보면 나라를 살려준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부동산이 가격이 뛸까 봐 어떤 규제를 안 풀어주겠다는 것도 정말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를 잡기 위해서 뭐 하나, 목덜미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지? 허리를 뭐 허리 사이즈 줄이기 위해서 내 위장이 망가지고 이런 걸 생각 안 하는 것 같은 똑같은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뭔가 풀어줘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나라도 살아가는 길 아니고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게 가장 큰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식도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열어주는 것 같아요. 그쵸? 제가 이제 이 국면에서 또 세제 관련해서 네. 저만의 시각으로 또 해석을 한두 가지 해보면 저는 오늘 주제가 하락이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뭐 이런 식의 논점인데 제가 네. 저는 아예 대놓고 네. 하락이라는 조정이라고 말을 바꿨어요. 저만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하나 질문할 게 지금 그 지금 얘기하신 논점 중에 하나가 다주택자들이 지금 현재 세대 때문에 못 판다는 쪽이잖아요. 예. 그 중에 하나. 예. 그러면 결론은 우리 수요 공급 논리에서 공급 물량이 늘어나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예. 근데 또 재밌는 건 이번에 대책으로 어떤 현상이 또 하나 터졌냐면 며칠 전에 이제 아주 대대적으로 문제가 된 건데 즉 그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원 플러스 원 같은 경우에 2주택자가 돼서 다주택자 중과 대상이 되니까 네. 지금 현재 그 설계도 면을 바꾸지 않으면 그 큰 평형을 바꾸지 않으면 현재로 진행을 못한다. 이런 게 또 이제 또 쟁점화가 됐거든요.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그런 부지들은 평수를 늘려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올스톱을 해야 돼요. 그 얘기는 또 재건축이 주로 우리 해당되는 것들이 강남권역인데 여기에 있는 공급 물량이 또 위축되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공급측 사이드들만 보면 이 정책은 전반적으로 계속 줄이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면서 신도시를 만든다고 하지만 분당 신도시를 봐 새로운 신도시들이 만들어지는데 10년이 걸려요. 그 얘기는 거기가 10년 이후의 일을 그 개수를 가지고 지금 물량이 확보됐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 측면에서 이게 핀포인트로 현재 수요를 억제한 건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대책의 결과로는 내가 옛날에 똘똘한 한 놈이라고 했던 그거에서 9억이 넘어가는 집 같은 경우라든가 뭐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또 이게 여러 채를 또 가져서 다른 데에 있는 거 다 처분하고 한 몇 개라도 강남권역에 몰아갖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버리던가 이게 파리 대책의 결론이었거든요. 어떤 면에서. 근데 이게 이제 이번에서는 바뀌니까 수요 억제가 되는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핀포인트가 맞는데 문제는 공급가율 줄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맞아서 공급이 막 쏟아져야 가격이 폭락이 오는 건데 수요를 줄였다 하더라도 공급이 준다면. 그래서 상기 신도시 내놓겠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예, 공급 확대 정책을 이제 수요 억제 정책이 그러니까 안 통했기 때문에 이제 공급 확대 정책으로 가겠다. 그래서 상기 신도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지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왔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 걸까요? 이게 뭐 반영이 되나요? 심리적인 저 영향을 많이 미쳤죠. 그리고 이제 우리 수요와 공급 부동산 시장을 이를 저 놓고 하는 수요와 공급은 항상 수요는 즉시 의사결정만 하면 되니까 즉시 효과가 발휘되는 거고 공급은 항상 지은 다음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공급은 시차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시차는 있는데 사람들의 심리는 부동산의 심리잖아. 그러니까 먼저 심리적으로 앞으로 공급이 된다는 거 주고 실물은 이제 뭐 3년, 4년, 5년, 10년 뒤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저는 거기에도 지금 또 다른 시각을 하나 갖고 있는데 나는 이번 정부가 오히려 지금은 조정이지만 좀 중기적으로 보면 또 올라간다고 얘기해 준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신도시를 할 때 하나급 할 때 20만 정도 그 정도에서 하나를 만든다고 했으면 뭐 사람들이 신도시 만들어지면서 뭐 공급이 들어갈 할 텐데 물량 100만 원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수요가 100만 원 있다는 건 정부가 봉헌을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집을 열심히 사도 100만 가구나 모자라는데 이게 빈집이 될 가능성은 없다는 걸 정부가 얘기해버린 거니까 저는 이런 식의 발표와 좀 조속의 이런 건 오히려 공급의 지금 확대책도 아니고 시차가 있는 아이템을 더군다나 지금 부지선정부터 문제가 많은데 아니 공간은 반드시 늘어나긴 늘어날 거예요. 저는 조금 근데 지역에 따라 다른 시각을 틀리지. 좀 가지고 있는데요. 이미 우리나라 장기 주거복지계획에 의해서 2022년까지의 수도권의 공급 물량은 이미 확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책이 어떻게 돌아가고 뭘 어떻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수량의 약간의 미세한 조정과
아, 그다음에 이제 최근과 같이 이제 부동산의 광풍이 불어왔을 때 이제 일순간에 몰리는 수요를 감당치 못해서 나오는 어떤 공급 부족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2022년까지는 이미 장기 종합주택계획에 의해서 다 잡혀져 있고 지금 이제 3기 신도시를 비롯해 갖고서 지금 최근에 정부에서 이제 발표한 그러니까 93 대책 이후에 또 이제 그 공급 계획까지 발표한 그 계획에서의 가장 기본 원칙은 2023년 이후에 공급되는 주택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10년의 공급 계획을 이제 맞추는 어떤 계획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계획에서 매년 공급되는 주택은 사실 뭐 거의 똑같다라고 봅니다. 뭐 최근에 1+1이 아,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뭐 이걸 바꿔갖고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국지적인 어떤 그런 바람들이 있고 또 그건 아까 지금 세무사님 말씀하셨지만 소급 적용이 안 된다라는 게 우리나라 어떤 모든 규칙이나 조례를 제정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이 돼야 되죠. 그럼 만약에 1+1도 그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소급 적용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시끄러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따른 출구 전략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아, 이제 수요와 공급의 이론에 봤을 때에는 수요는 경기가 안 좋고 주택 경기가 빠지게 되면 찾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찾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강남 4구에서 주택 가격이 쭉 빠져가지고 뭐 15억씩 하던 아파트가 7억 1000만 원까지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 요인은 또 글로벌 금융위기 그렇죠. 요인에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찾은 거죠. 찾다 보니까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거기엔 어떤 정책을 피더라도 정책이 약발을 쉽게 얘기해서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은 학습효과 때문이죠. 그 이유는 학습효과가 컸던 거죠. 우리가 일반 경제에 따르는 수요 공급의 어떤 이론과 부동산 시장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수요와 공급의 이론을 수평선상에서 놓고 본다라는 거는 저는 상당히 좀 억측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 결국에 또 이제 우리가 똘똘한 한 채라는 얘기가 나와서 아, 나는 압구정동에 무슨 아파트에서 나는 여기 살고 싶은데 이미 세대수는 정해져 있고 거기에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재건축밖에 없잖아요. 없잖아요. 또 재건축이 진행이 안 된다라면 거기에는 공급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그 아파트에 살고 싶은 사람한테 아, 저기 빌라에 들어가서 사세요 그러면 살겠어요? 빌라는 여전히 많이 지어지는데 그러니까 빌라 가격은 변동이 없는데 일부 아파트 가격만 그 폭등을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빌라 가격도 변동이 있습니다. 네, 요소가 뭘까요? 땅값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격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세분화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말을 좀 해줘야 되는 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쨌든 광풍은 잠재워졌지 않습니까? 또 뭐 올라갈 수 있는지 뭐 내려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뭐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한번 꺾인 기세는 다시 어떤 특별한 경기 부양이라든지 정책적 완화라든지 금융 완화라든지 대출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는 이상 쉽게 반등한다라는 건 어떤 투기 세력에 의한 어떤 게 저는 농단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이제는 좀 객관적으로 시장을 볼 어떤 그런 여지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요소가 있지만 우리가 사람들이 지금 미련을 못 버리는 이유가 나는 큰 게 뭔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 중에 이제 대답이 있었잖아요. 나는 여기서 살고 싶어. 난 투기 수요가 아니야. 난 여기가 좋아서 그냥 계속 압구정에 살고 싶어. 근데 압구정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문제겠죠. 그러면 향후에 이 압구정에 아파트를 사는데 무너질 때까지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지어야 되는데 그때 지을 때 누가 살고 싶던 사람들이 빌라를 안 사고 대기 수요를 따가 사. 살려고 하는 수요가 당연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경쟁률이 높은 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느 한 아파트가 특정적으로 오른다 하면 주변 아파트도 그 상승가의 요인에 의해서 오르게 돼 있거든요. 향후에 집값은 어떤 논리를 떠나서 찾는 수요자, 내가 희망하는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투기 수요를 걷어낸다라면 이제 실수요자들의 시장이 만들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현대아파트가 재건축이 돼서 이제 재건축에 어떤 세대가 늘어와서 조합원 분량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분양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결국에 일반 분양분은 청약시장에서 결정을 짓는 거죠. 현재 청약 규칙이 바뀐 걸로 놓고 본다라면 일분양, 그러니까 이 무주택자인 이 사람, 무주택자인 사람이 청약을 75% 가져가고 그다음에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합쳐가지고 25%의 자녀 세대를 가져간다라는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투기 수요에 의해서 재창출이 되기 전에 서울 지역에서의 재건축에 의해서 아파트를 살 수 있다라는 거는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청약주택을 청약저축을 가입했거나 유주택자이면서
쉽게 얘기해서 청약주택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 외에는 집을 살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자, 재건축 규제를 풀었어요. 그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에 청약자들끼리 경쟁을 거친다 그러면 과거와 똑같은 뭐 200몇 대 1의 경쟁을 겪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지만 투기 세력들이 들어와서 그 시장을 하기에는 할 수는 없죠. 있다라고 예, 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문제는 강남 쪽에 몰입된 그렇죠. 강남 쪽에 몰입된 거 같아요. 아니 지방도 좀 한번 왜 그러냐면 결론은 이제 이런 거 같아요. 가격이 언제까지 하락할 건지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정리가 될지 할 때 이제 다시 반등 시기에는 강남의 아파트가 움직여야 되는 그런 요소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집값 하락 요인 중에도 불구하고 뜨는 지역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뉴스에도 보니까 조정 대상 외의 지역 이런 게 또 틈새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셈 부사님은 지금 어느 쪽이 약간 좀 움직인다고 보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조정 대상 지역에서 현재 네. 있는 세제상으로는 네. 웬만한 벗장 갖고 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제 강화가 규제가 강화되지 않은 지역 쪽에 네. 어차피 또 투자하실 분들은 투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쪽에 눈 돌리고 있고 네. 또 그거를 또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해오시는 직업적으로 해오시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걸 또 활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정책 위반자들 보면은 좀 투기 선동을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좀 열어버리 하는 거 아니냐 하고 이제 그럼 좀 안 좋은 시선을 보는 것 같은데요. 네네. 어쨌든. 예, 투자할 자본이 있고 투자할 네. 저기 의식이 있는 분, 의욕이 있는 분들한테는 어딘가에 그런 대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질문하거나 상담하는 사람들은 없나요? 좀 그 이번에 저희들이 전문이 아니라서 조정 대상 지역은 일반인들이 더 잘 알아요. 아니 세금 때문에 물어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 여기에 살고 싶은데 내 기존에 있는 주택하고 합산해서 어떻게 되느냐? 아니면 거기 조정 대상 지역 외의 지역을 살 경우는 비과세 요건이 어떻게 다르나? 잘못 알고 부분들을. 일반인들이 용인이 조정 대상지로 다 들어가는 줄 알고 있어가지고 다 물어보는데 용인이 빠져 있거든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일본 용인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 지역적으로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수지와 기흥이 요즘 주목을 좀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지역에는 비과세 요건이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 이제는 사실 투기 지역이나 이럴 때는 2년 거주 또 2년 거주 요건도 없고요. 임대 주택에 대해서 혜택 다 주어지고 종부세도 그렇게 중과세 대상이 아니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지역이 요즘에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 시장이 이제 호재와 악재가 이제 나름 팽팽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악재는 다 알고 있다시피 이제 9.13 대책으로 주택을 이렇게 실수의 목적 외에 주택 구입하는 빚을 내서 이렇게 주택을 구입하는 그런 부분이 거의 차단이 돼버렸잖아요. 이게. 또 하나는 늘 공급이 부족하다 그랬는데 공급하겠다. 이제 이렇게 공급 계획도 발표했고 또 하나는 너무 길게 올라서 사람들이 좀 피곤해. 아, 좀 쉬어갔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상승 피로감 이러는데, 좀 그런 부분도 있고. 그에 비해서 또, 그러면 주택 시장을 또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이런 요인은, 또 악재가 하나가 또 금리 인상이 상당히 좀 유력시 된다. 아직 뭐 확실히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에 비해서 또 호재는 여전히 금리는 낮고 시장의 유동성은 많어. 그러니까 언제든지 결국 이 부동산이라는 게 꼭 부동산 말고도 유동성이 많다는 얘기는 어떤 형태든지 사람들은 이 돈을 가지고 금리 이상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자산 관리 행위를 해야 된다고. 그런데 대시장인 부동산 저 주식 시장은 꼬꾸라졌고 저 금리는 아직도 낮고 결국에는 한 번씩 이렇게 쫓아가면 부동산 시장이 그래도 좀 안정적이고 수익이 높으니까 지금 하락하면 더 하락하는 걸 기다렸다가 살려고 하는 또 돈 가진 사람들이 많을 것 같죠. 그래서 일단 아직 기운은 저 호재 악재가 거의 팽팽하게 좀 대립되지 않나 그렇게 봐야죠. 제 개인적으로. 과거의 사례를 뭐 IMF 때도 그렇고 뭐 2007년 8년 때를 놓고 본다라는 물론 2007년 8년 그다음에 이제 97년 이런 건 이제 외부 요인에 의해서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 시장이 많이 그렇죠. 좀 하락됐죠. 하락되면서 이제 다른 지표를 보게 되면 그렇게 하락하면서 중산층이 한 10% 비율을 항상 감소를 해왔다라는 얘기죠. 결국에 경기 충격이 오게 되면 과도한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샀다든지 아니면 이제 대기업에 다니지 않는 일부의 어떤 중소기업에 다니는 어떤 분들의 과도한 차입 또는 원리금의 상환 부담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상당히 어떤 가계 압박을 받고 또 재산을 처분해야 되는 어떤 그런 비문을 겪게 됐는데 사실 이번 2017년
18년을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10년 주기설로 빗대어서 놓고 본다 그러면 네네. 어떤 자산 쇼크가 오게 된다 그랬을 때는 결국에 또 내부적인 어떤 사회 계층 간의 어떤 구조조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예. 걸로 좀 저는 보여지고요. 네네. 최근에 이제 책을 쓰면서 이제 자료 조사를 하다가 제가 좀 이제 하나 또 쇼크한 사실을 알았는데 저는 네. 빈집. 네. 아, 빈집이 한 130만 가구 정도 우리나라에 있는데 네. 이 130만 가구 중에 미분양 주택은 빠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미분양 주택이 포함되어 있고 공가로 같이 예, 들어가는구나. 그 미분양 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독주택, 연립주택 뭐 다 가고 여러 주택이 그것만이 아니에요. 있을 거, 예. 재개발하면서 이주하는 그렇죠. 집도 예. 공가를 그러니까 치더라고요.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예. 1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으면 빈집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아파트가 전국에 한 70만 호 정도 있다라는 네. 거죠. 정확한 수치는 자, 여기서 이제 있는데. 우리가 시간이 이제 조금 오버돼서 네. 한번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이렇게 이제 내년에 오를지 말지 요인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렇죠?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기조 경제 상황이라든가 금리 규제라든가 아니면 아까 또 네. 공가라든가 뭐 또 인력 아니 이제 최근에 인구 절벽 얘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짚고 넘어가야 가격이 반등할지 안 할지도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부 때 좀 진행하기로 하고요. 자,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1부에서 진행했던 부분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서의 상승 요소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간단한 요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람들이 지금 많이 안 파는 것들은 분명한 건 학습효과라는 저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투자를 좀 해본 입장에서도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요. 시청자분들도 어떤 이 전문가분들하고 어떤 결론이 도달할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한가 말가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황금알까기 2부 이 이슈 강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서울 부동산 시장 완벽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죠. 앞으로도 올라갈 것입니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은 시장입니다. 매물이 너무나 부족한 상태이고요. 정부에서 나서서 우리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 중심을 잡고 이 투자를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니만큼 가장 기본적인 또 근본적인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왜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상승하고 있는지 가장 쉽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서울 부동산 상승의 이유입니다. 하나하나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먼저 이 세미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한된 방송 시간에 다 전달해드리지 못하는 내용들 항상 이 매주 수요일 2시 그리고 토요일 2시에 잡혀있는 공개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 고민과 그리고 앞으로 투자 방향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전화 1599-3412번으로 문의 주시고 꼭 예약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떤 방향으로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그 가이드의 역할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이 세미나에 참석하고 계셔서 원래 주 1회 편성되었던 세미나를 주 2회로 늘리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자, 첫 번째 보실 도표입니다.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지난 파리 대책이 나온 이후에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가장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는 표가 되겠습니다. 뭐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8월까지 누적 상승률이 약 12%. 그러니까 2017년 한 해, 그러니까 1년간의 상승률을 이미 돌파한 상태이다라는 보고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퍼센테이지로 말씀드리면 잘 체감이 안 될 것입니다. 금액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 자치구들이 4억 이상 상승한 지역들이 되겠고요. 초록색이 3억 원 이상, 그리고 또 이 파란색이 2억 원 이상 상승한 아파트 단지가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황색이 뭐 1억 원 이상 상승한 지역들인데요. 가만히 놓고 보시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가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가격 상승 폭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전체 지역이 상승을 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파리 대책이 나온 정확히 1년 후에 서울의 모습입니다. 파리 대책이 서울 부동산 시세가 안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표했던 정책이라면 그 정책은 100% 실패한 정책이 맞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정부에서 좀 인정했으면 좋겠는데 좀처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왜 이렇게 서울의 부동산 시세가 급등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급등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여러 분야에 소속되어 계신 분들이 뭐 정치인들도 있고요. 뭐 관계 당국에 계신 분들도 있고 학계에 계신 분들도 있고 뭐 이런 때가 되면 나와서 각자 저마다의 의견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절대 거대 담론은 필요 없습니다. 모든 재화와 마찬가지로 주택 역시 단순하게 수요와 공급만 놓고 보셔도 충분할 것입니다. 그것이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는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하고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 신규 주택의 공급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재고주택 거래 부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택시장에서 주택을 거래할 수 있는 양대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신규 주택, 뭐 서울의 경우는 특히나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아파트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고요. 그리고 기존 재고주택도 있겠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주택들을 의미합니다. 서울에 약 360만 호의 주택이 있는 상태인데요. 이 신규 주택 또한 굉장히 제한적인 공급을 보이고 있죠. 오히려 수요와 공급을 비교를 했을 때 수요가 훨씬 더 압도하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가장 결정타를 날리고 있는 것이 바로 재건축 멸실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재고주택 부분에 있어서도 뭐 주택이 있다고 해서 항상 그 모든 주택이 거래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제에 의해서 각종 규제책에 의해서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시장에 나올 수 없는 매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매물을 희소하게 만드는 그래서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압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서울의 주택 시세가 상승하고 있는 것인데요.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규 주택 부분을 보시면 가장 중요한 부분 입주 물량 대비 더 많은 멸실 물량이 쌓여가고 있다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멸실 물량, 쉽게 이야기하면 재건축으로 인해서 부서야만 하는 아파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항상 정부에서는 이 입주 물량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리죠. 뭐 서울에 몇만 호, 뭐 수도권에 몇십만 호를 열심히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라고 정부에서는 강변을 하시지만 이 멸실 물량에 대해서는 왜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은지 항상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2016년도까지의 통계만 발표된 상태이고요. 아마도 뭐 올해 연말쯤 돼서 2017년도 정확하게 몇만 호가 멸실되어 있는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할 것입니다. 이 추이를 보시면요. 2015년도까지만 해도 대략 한 2만 5천 호 정도의 멸실 물량이 잡혔고요. 갑자기 2016년도 넘어와서는 4만 2천으로 늘어납니다. 멸실 물량이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2017년 멸실 물량은 아마도 더 늘어나 있을 것입니다. 입주 물량이 전혀 무의미한 것이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고 그것을 대체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 그 근본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항상 주택의 소멸과 그리고 신규 공급은 매년 고르게 나타나야 가장 안정적인 주택시장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겠죠. 멸실이 되고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그 중간에 붕 뜨는 기간이 없이 멸실과 입주가 계속 고르게 나타나야만 주택시장이 안정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작년도 야심차게 발표한 파리 대책에 의해서 이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드리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 건설산업연구원 출신의 뭐 국회의원께서 굉장히 정확한 분석 자료를 발표하신 적이 있습니다. 순증량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하신 분인데요. 그러니까 입주 물량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재건축 멸실 물량까지 감안했을 때 서울의 연도별 아파트 순증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해보면 실제로는 2008년도 이후에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통계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보셨을 때 자 우선 강남구를 보시겠습니다. 멸실 물량을 감안했을 때 2016년도 마이너스 1965가구 그리고 마이너스 1572가구. 실제로는 주택이 계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더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초구를 보겠습니다. 2016년도 1098가구 그리고 2017년도 590가구인데요. 미약하나마 플러스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조금 있으면 마이너스로 반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수치에는 반포주공 1단지가 제외되어 있죠. 반포주공 1단지만 해도 3600가구입니다. 마이너스 3600을 여기에 계산을 해보시면 뭐 쉽게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강남 4구로 뭐 확대해서 보시면 송파구 마이너스 3591가구를 기록하고 있죠. 2017년도 송파구의 상승세가 굉장히 가팔랐습니다. 오히려 강남보다도 더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강동구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2,606가구. 이렇게 주택의 신규 공급과 그리고 실질적인 재건축으로 인한 멸실까지 감안했을 때 마이너스가 일어나고 있는 이 강남 4구, 이 부족분에 정확하게 비례하는 수치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주택 멸실에 의한 또 주택 부족에 의한 가격 상승은 쉽게 멈춰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주택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아파트가 약 360만 호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그중에 실제 거래가 될 수 있는 아파트는 점점 더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정부가 발표했던 8.2 대책이다라는 점 뜯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증여거래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8.2 대책이 의도했던 것은 다주택자들이 좀 시장에 그들의 물건을 내놓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8.2 대책을 발표했던 것이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통계를 집계한 이후에 역사상 최대치의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54,655건, 2018년 상반기 증여거래 건수이고요. 서울의 아파트만 헤아려 봤을 때 7,940건, 역시 역사적인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상반기 하반기에 이 통계와 비교를 했을 때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증여가 되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혹은 양도세 2월 과세를 받기 위해서 최소 2년에서 5년간은 함부로 시장에서 팔 수가 없는 물건이 되어버립니다. 이 기간 동안은 묶여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과 같은 시장 하에서 뭐 세금 문제를 완전히 무시한다 하더라도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소중한 아파트를 시장에 함부로 내던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자, 다음 항목을 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큰 축이 바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겠죠. 뭐 여러분들 이제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시면 단기는 4년 그리고 장기는 8년간 의무 임대 기간이 부여됩니다. 이 기간 동안 웬만해서는 팔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은 최소한 4년 혹은 장기 8년 이 기간 동안은 시장에 물건을 내놓지 않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고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입니다. 수치를 보시면 2018년 상반기 역시나 역대 최대의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2017년 상반기 대비 약 3배 증가한 것이죠. 이 모든 숫자가 이제는 시장에 함부로 나올 수 없는 수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기존 재고주택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나오지 않는다면 전혀 무의미하다라는 것 직관적으로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그 상당수가 82%가 서울과 그리고 수도권 그리고 지방 대도시에 분포되어 있다는 것. 그중에서도 뭐 대부분은 이 서울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 뭐 당연히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증여거래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늘어나면서 기존 주택 중에서도 시장에 내놓을 수 없는 물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그렇게 그 이유 때문에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항상 수요가 앞서고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부분을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강의를 계속하다가 이제 중간에 잠깐 쉬고 이제 세미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이 상승장에 어떻게 하면 이 정책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뭐 전화도 많이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만 전화상으로 뭐 충분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만나 뵙고 공개 세미나를 통해서 매주 수요일 2시 그리고 토요일 2시에 여러분들 만나 뵙고 그 궁금증을 해결을 해드리고 앞으로 이 투자 방향을 제시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전화 1599-3412번으로 문의 주시고 예약해 주시고 참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고민들 모두 다 갖고 오시면 시원하게 해소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그러니까 이 즈음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서울 지방의 양극화 문제가 되겠죠. 자, 8.2 대책이 의도했던 것은 너무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을 좀 잠잠하게 안정을 시키고 오히려 지방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난 1년간 시장을 관통했던 하나의 철칙,
하나의 원칙과 같은 것이 있었죠. 똘똘한 한 채 열풍이 불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시행하면서 지방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까지 그 숫자에 산입을 시켜버리게 된 것이죠. 지방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주택을 보유하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투자 목적도 있었을 것이고 뭐 지방 근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매입을 해두셨다가 잠깐 놔뒀던 주택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 건간에 이 다주택자 중과세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지방에 있는 주택부터 이제 팔아버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 지방에서 맞이하게 된 조선산업 불황을 비롯한 불경기가 맞물리면서 지방 부동산이 급속도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 나타난 현상을 보시면 파리 대책 이후 1년간 서울과 서울 주요 지역과 그리고 지방의 부동산 시세의 양극화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강남 4구 거의 10%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용산 8.3%, 마포는 8.4% 상승을 했습니다. 지방은 뭐 참담하죠. 울산 -6%, 경남 -6.5%, 그리고 창원 거의 -1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별 단지별로는 뭐 몇 억 단위로 떨어지기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가 이미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더 커져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얼마 전 통계를 보면은 최고치의 아파트와 그리고 최저치의 아파트가 거의 뭐 8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죠. 바로 정부가 만든 일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도 정부에서는 8월 27일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죠. 투기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신다고 합니다. 종로구, 그리고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에 대한 투기 지역 추가 지정 계획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근데 조금 역사를 통해서 좀 깨닫는 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투기 지역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가장 무의미한 부동산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버블세븐 기억하실 것입니다. 투기 지역으로 지정되는 그 순간 국가에서 공인한 투자 유망 지역이 되는 것이죠. 투기 지역 지정 이후에 가장 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LTV, DTI일 텐데요. 대출이 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전혀 큰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대출을 뭐 이용할 필요가 없는 정말 현찰 유동성이 풍부한 더 큰 부자들한테 이 투기 지역의 부동산들이 손바뀜이 될 뿐 실제 부동산 시세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택지 개발로 30만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고 하시는데요. 문제점이 뭐냐면 어느 세월에 택지 지정을 할 것이고 어느 세월에 수용을 하고 또 어느 세월에 개발과 또 분양과 입주까지 이룰 수 있을지 일단은 의문이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거론되고 있는 수도권의 이 택지 개발 예정지들 가만히 위치를 살펴보면 실제 이 부동산 시장에서 대다수의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어거지로 이러한 정책을 펼칠 때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지역에 대거 미분양이 이 쓸데없는 미분양을 정부가 나서서 양산하는 꼴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점을 왜 간과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도 추가로 규제를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지난 과거에 이야기됐던 개발도 보류를 한다고 하시는데요. 제발 좀 과거 역사에서 뭔가 좀 아이디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거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판박이다라는 것은 모두 다 뭐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참여정부 시절에도 2007년 1월 신년사에서 대통령께서 저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행착오를 겪었다라는 것을 본인이 직접 시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또 하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827 대책이 나온 이후에도 뭐 추가적으로 산발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야기도 건드렸었죠. 뭐 터트렸다가 그리고 또 슬쩍 전부 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뭐 무주택자에 대해서만 전세자금 대출을 가겠다라고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또 얘기가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도 보셨고요.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나서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라는 또 정책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일요일 날 전격 발표를 하셨는데요. 굉장히 국민들한테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입니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이 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정책을 발표를 하셨죠.
작년도 말입니다. 12월입니다. 그때 당시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들 이 원문을 그대로 실어드렸는데요. 제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목이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습니다만,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었습니다. 여기도 역시 보이고 있죠.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그래서 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집주인과 이 세입자가 상생할 수 있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정부에서 야심차게 발표를 하고 적극 장려를 하고 그 결과로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국민들을 죄인처럼 취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투기꾼으로 몰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정부에서 시켜서 한 일입니다. 정부가 이것이 분명히 옳은 방향이라고 제시를 해놓고 왜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서 말을 바꾸어서 이렇게 정책에 혼선을 빚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란만 가중될 뿐 실제 현재 발표되고 있는 뭐 몇 가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한다고 해서 그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미미할 것입니다. 거의 영향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키포인트는 이번 정부에서는 웬만해서는 집을 팔지 않겠다라는 것이 이미 국민 정서로 굳어졌다는 것, 그 부분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웬만해서는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정부 비판은 잘 안 하는 편입니다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우리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면 시장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내 돈은, 내 수중에 있는 돈은 1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똑같은 돈으로 1년 전의 부동산을 이제는 살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할 것입니다. 유형을 달리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역을 바꾸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이게 혼선을 빚는 정책을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명백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하에서 내 중심을 잡고 어떤 유형의 어떤 부동산에 내 예산 하에서 투자하실 수 있는지 그 정답을 찾아내는 것이 투자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 오늘 다 강의에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 계속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오프라인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상승장의 수익 내기라는 주제를 갖고 매주 수요일 2시 그리고 토요일 2시에 내가 참석 가능한 시간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1599-3412번으로 문의를 주시면 예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약을 주시고 또 내가 어떤 부동산 고민을 갖고 있는지 뭐 접수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고민들 뿐만이 아니고 투자를 하고 싶은데 뭐 시장은 분명히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가이드와 함께 투자에 대한 마인드와 함께 실제 투자하실 수 있는 현장까지 우선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 것이고요. 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혼란한 시장 상황을 거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시장은 분명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심만 잘 잡으시면 이 시기가 투자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었던 젊은 세대들에게는 굉장히 비참한 현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뭐 냉정한 이야기지만 투자자에게는 좋은 시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 부동산 상승기에 소외되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렸고 또 추가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 직접 만나 뵐 수 있는 세미나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